주식 오늘 너 집에 가는 거야? 어, 예, 대장. 어, 또 언제 보죠? 어, 생활 즐거웠었는데 여기 생활 너무 신났는데. 어, 안녕. 경례하는 거야 나한테? 또 보자. 더 만져주세요. 오, 기분 좋아. 아저씨 더 만져주세요. 오늘은 두식 특집이야. 너 오늘 가니까 어? 이렇게 스윗한 개가 됐어. 응? 어, 이거 손 달라고요. 어이구. 기분은 나쁘지만 졌어요. 낯선 사람과 다른 게가 있는데도 아까는 나가서 등 대고 비비고 있더라고요. 마당에서 개들이 많은데도 요즘 자주 그런 행동들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죠. 심리적 변화가. 너 그때나 만났잖아. 도시가 누워서 눈만 굴리고 있습니다. 아주 편하네요. 근육이 이완된, 긴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. 얘도 마찬가지고 누렁이도. 근데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. 먼저 다가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게 네. 그게 안정감의 표현이에요. 만약에 언시큐어한 환경이라 그러면 스트레칭을 하지 못하거든. 그런 행동 자체를요. 야, 2시가 넌 으르렁이 너는 완전히 그냥 놀자고 지금 그런데 넌 놀자고 이봐 친구 놀자고 놀자고 신어보내는 건데 못 알아듣고 있어. 나한테 적군 하지 뭐. 나 개빡쳐. 지금 놀자고 하는 신호거든요. 얘 나름대로는. 지금 정동 상태가 되게 좋은 거예요. 얘는. 똑같은 놈들.